미스터 트롯, 정동원, 동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 촉발, 도로교통법 위반. 아시아경제 단독 뉴스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격언. 기억해야 합니다. 좋을 때, 잘될 때, 편할 때, 높아질 때, 정신 차리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하고 교만하여 쉽게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 트롯 정동원 동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통행 등의 금지 21일 원동기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적발.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이 동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23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가수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죠.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죠.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에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우선 적발 후 귀가 좋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이 소용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이 관리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0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의한 오진입 사건은 2018년 3건에서 작년 4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이 현재 오진입 여부를 CCTV 감시와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 순찰대 순찰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미처 보지 못한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날 정동원 역시 운전자 신고로 적발됐죠. 이에 대해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운전면허 취득 후첫 운전이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다음은 정동원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 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드림.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므로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